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에서 14도, 낮 기온은 19에서 20도 분포를 보였으며, 내일은 아침 기온 6에서 10도, 낮 기온 16에서 17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차를 내기로 결의했지만 전면 휴원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경우 전체 186개 어린이집 가운데 137곳이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에 소속된 교사 917명이 내일 연차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지역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연령별 통합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정상 운영하기로 해 실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는 국회가 만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의 보육 예산을 동결한 데 반발해 연차 휴가 동시 사용과 내일부터 30일까지 집단 휴원 등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거점 센터 개소식이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미래부 차관과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거점 센터 현판 제막식과 유망기업 소개, 거점 센터 부지 시찰 및 지역 우수 제품 시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국비 등 380억 원이 투입돼 포항과 구미, 경상 등 3개 센터를 중심으로 IT 모바일과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가 오늘 경주대학교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는 경주대와 구미대, 성덕대, 안동과학대와 한국폴리텍대학 영주 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참여해 기능별, 권역별로 현장에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우선 올해는 1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개월간 한식 디저트와 전산회계, 멀티 사무원, 천연염색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해 건강보험 통계를 집계한 결과 인구 1,000명당 간 질환을 앓는 사람 수는 대구 26.2명, 경북 25.4명으로 전국 평균 23명보다 많았고 관절염도 대구 123명, 경북 153명으로 전국 평균 120명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 감염성 질환은 적었는데, 특히 치주질환 환자 수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청년층이 많은 구미가 전국 최저 수준이고, 노인이 많은 청도와 의성 등지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지 30년이 넘은 유람선이나 도선 운항이 올해 안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입법 예고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검사와 관리 평가를 통과해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기상주의보대, 울릉도 등 일부 도서 지역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청년 희망 펀드 기부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급여부터 권오준 회장은 20%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이 매달 10%를 청년 희망 펀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쇄신안에 따라 반납했던 급여를 청년 희망펀드 기부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며, 기부금은 연간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주시는 봄은 관광단지 지정 40주년을 기념해 관광 역사 기념비 제막식을 오늘 봄은단지 내 물레방아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봄은 관광단지는 IBRD 차관 협정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로 지난 75년 국내에서는 관광단지 1호로 지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가 문광부 선정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화백 컨벤션 센터까지 개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